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3D 프린터로 한 번에 출력해서 열리는 책인데요. 책의 힌지 부분을 틴커캐드로 모델링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팅기버스에 있는 책 안에 들어갈 소품들을 몇 개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미리 해놨습니다. 책의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이 안에 들어가고 싶은 내용이나 표지에 따라 미리 준비하면 좋겠죠? 일단 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 도형을 이용해서 크기를 정확하게 만들 건데요. 50, 두께는 4, 높이는 80. 이게 책의 앞에 표지 부분이 될 부분이고요. 컨트롤 D를 해서 하나 복제를 해서 얘를 두껍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힌지는 정확하게 붙지 않게 출력을 하기 위해서 치수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를 사용할 거고요. R을 눌러서 자를 여기 이 점 0,0 네, 0,0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여기 이제 띄는 부분을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프린터의 레이어에 맞게 띄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0.2 레이어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3번, 그러니까 0.6 정도를 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4.6이 되겠죠. 4.6, 그리고 전체는 15.4로 해서 이 전체를 선택했을 때 책의 두께는 20이 되도록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책의 몸통하고 앞부분을 만들었고, 이제 힌지 부분은 출력을 위해서 측면을 높여서 사용을 하고요. 위치를 여기다 딱 맞춰서 20이기 때문에 딱 맞춰서 마이너스 10. 딱 가운데 맞춰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부분이 컨트롤 D 눌러서 위쪽에 하나 두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D 눌러서 역시나 가운데 둘 건데, 이제 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1 띄워놓고요. 여기 위에도 1을 띌 거니까 전체 길이는 38 하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 가운데를 뚫어서요, 이 가운데 주황색 부분하고 앞에 책장의 앞에 이 사각형을 연결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는 이 뒤에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가운데 구멍을 뚫을 도형을요. 그리고 이제 책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컨트롤 D 눌러서 Shift하고 Alt키 누른 상태로 크기를 키우겠습니다. 크기를 조금만 키우면 될 것 같은데, 22로 커지네요. 21로 커지면 될 것 같은데, 그냥 22로 키워서 하죠. 크게 문제 될 건 없으니까 여기 높이는 21, 얘가 홀도형. 그리고 컨트롤 D 눌러서 이제 얘가 이제 위쪽이죠. 위쪽에 파괴될 거고, 그리고 컨트롤 D 눌러서 이제 얘는 가운데 20에서부터 여기까지 40. 자, 그러면 요 밖에 가운데 홀도형은 지금 요 뒤에 책의 뒷장면하고 그룹을 질 거고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투명하게 보면, 자, 여기가 지금 이제 살짝 여기가 깎였습니다. 그리고 요 앞장은
여기 홀도형 체크 잘해야 돼요. 시프트키 누르고 홀도형 홀도형 두 개랑 그 다음에 앞에 책장 앞에 요것만 그룹을 먼저 치겠습니다. 자 보이나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구멍을 컨트롤 D를 눌러서 구멍을 시프트 알트키 누르고 크기를 작게 해주면 되죠. 구멍도형 구멍도형 자 이 구멍도형은 여기 요 파트에서만 가운데 빠지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멍도형이 선택이 되어 있고요. 시프트키 누르고 지금 여기 가운데 주황색 도형 그리고 빨간색 도형 그룹. 자 그러면 제가 잠깐 움직여 볼게요. 사실 위치를 움직이는 건 좋지 않아요. 보여주기 위해서 요렇게 생겼습니다. 책의 앞장이죠. 책의 움직이는 앞장 요렇게 생겼습니다. 컨트롤 Z로 다시 원위치.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 14를 뚫었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컨트롤 D 해서 Shift Alt 키 14보다는 조금 작아도 되겠죠? 12로 해서 이제 심지죠. 심지 심지 왔다 갔다 움직이게 할 심지 심지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위 아래 도형 그리고 뒤에 빨간색까지 하나의 그룹. 자 전혀 느낌이 안 오시죠? 이게 제 머릿속에 있는 걸 지금 만들고 있는 거라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보면 투명으로 놓고 보면은 조금 더 낫겠죠? 투명? 네. 얘도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죠.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앞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책이 있습니다. 자, 이제 책 안을 파야 돼요. 책 안을 파는 게 이제 네모도형. 네모도형을 가지고 와서요. 여기까지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 36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하나, 둘, 하나 정도만 네 하고 35로 하겠습니다. 35로 하고 그 다음에 얘를 Z축 방향으로 두 개 2 올렸죠? 자, 2 올렸고 자, 이 도형을 여기 이제 뒤에 도형이랑 정렬할 건데 이 뒤에 도형 한 번 더 클릭할게요. 얘를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게. 그러면 뒤에 이렇게 붙었죠? 자, 홀도형 보이시죠? 자, 그러면 얘를 홀도형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같이 두 레그를 통해서 같이 선택을 한 다음에 Shift키를 누르고 바깥쪽을 빼줍니다. 그러면 요 안에 게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얘도 앞으로 하나, 둘. 자, 여기 빼둘 겁니다. 그 다음에 위로도 쭉쭉쭉쭉 80이었으니까 밑에 2 위에 2 하면 요렇게 되겠네요. 짜잔. 자, 그럼 요 앞에는 뚫을 게 아니죠. 그래서 요 뒤에 것만 선택을 하면 되는데 자, 요 뒤에 것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룹. 그러면 자 앞에 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앞에 장 그대로 있고 안쪽에 이제 네모나게 팠죠. 안쪽을 위치는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 상태로 출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자는 이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필요가 없고요. 책 앞에 표지 이름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땐 정말 열심히 책으로 읽었는데 지금 친구들은 영화로 많이 접했겠죠. 여기다 옮길 건데요. 선택해서 컨트롤 C 복사하고요. 워크 플랜 이용할게요. 자, 여기 선택되어 있으면 안 돼요. 바닥 한번 클릭하고 컨트롤 V
누르면 이렇게 바로 복사 붙여넣기가 되죠. 크기를 좀 더 줄여야겠군요. 자, 이렇게. 네, 글자의 두께는 한 0.8 정도만 나와도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2. 네, 이 정도 튀어나오게. 서포터를 사용하지 않고 출력하기 위해서 조금만 튀어나오게 일부러 만드는 겁니다. 서포터를 안 쓰려고. 그래야 출력 시간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도형들은 저 뒤에 이제 알아서 넣으면 됩니다. 네. 잘 잘렸군요. 자, 이 상태로 한번 내보내기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트 ST 나쁘지 않고요. 짠짠 짠짠. 이렇게 보면 자, 여기서부터 출력이 쭉쭉쭉쭉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쭉쭉쭉쭉. 이쁜데? 너무 좋아요.